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이 이루어졌다. 어떠셨어요? 오늘 폐기능 검사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있고 하얀 거는 염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찰이 되고요. 기관지 확장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능은 조금 떨어져 있고 네. 거기에 지금 기침변형 천식이라고 기관지가 예민한 것도 같이 있거든요. 네. 네.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곳은 호흡기뿐만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는 그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뭐 가볍게 호흡기 증상, 기침, 목 아픔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서 결국 호흡기 질환에는 천식, 그다음에 또 하나 사망 질환, 만성폐성 폐질환, 그리고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게 결국 작은 입자들은 몸속을 타고 들어가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결국 그런 뇌신경 질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 황사부터 있었고 좀 익숙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수명을 짧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코나 입을 통해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된다. 폐에 쌓인 초미세먼지는 폐암이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폐포를 뚫고 인접한 혈관에 침투한 초미세먼지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 경화를 만든다. 초미세먼지가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질환이나 안질환을 일으키고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초미세먼지가 장기에 쌓이는 과정을 촬영해 유력 학술지에 소개한 연구다. 형광물질을 입힌 초미세먼지를 실험용 쥐에 흡입시켜 폐포에 초미세먼지가 쌓이는 과정을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콩팥과 간과 같은 내부 장기에까지 초미세먼지가 이동한